네, 군인 위청강입니다. 6월 12일 수요일이에요. 오늘 아침 굉장히 쌀쌀해요. 가을을 연상케 하는 그런 기운이 도는 아침인데 위청강 한 포인트에서는 계속 고기가 또 나오네요. 이분은 오늘 아침 한 수구, 어저께 나머지 오늘 두 수, 나머지는 어제 했거든요. 2박에 걸쳐 혼자 했는데 고기 너무 이뻐요. 너무 탐스러워요. 굉장히 싱그러운 붕어가 되겠어요, 여러분. 비늘도 안 상하고. 오, 이거 보셔요. 막 튀는 거 봐요. 차가. 멀리서 찍어야겠어요. 최여사는 이 고기만 보면 신나요. 막 다운되어 있던 기분도 막 업되네요. 막 업되는 기운이 돕니다. 큰일 났어. 나도 낚시 가야 되는데 낚시는 못 가고. 어떡하면 좋아요. 낚시 가방 하나 만들어야겠어요. 제 좌대하고 받침 트는 있는데 아직 낚싯대가 없어요. 월급도 많이 받으면 이제 낚싯대도 준비해서 가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인 위청강이에요. 6월 12일 수요일 되겠는데 박조사님의 조갑니다. 고기가 정말로 탐스럽고 예쁘다. 군인 위청강에도 고기 모양이 여러가지예요. 보면 여기 고기는 정말로 유달리 더 이뻐요. 네, 예쁩니다. 군인 위청강에서 쏟아지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대자대를 준비해서 수중전을 할 준비를 하고 오시면 이런 고기의 손맛을 볼 수가 있네요. 요즘 아직 비가 많이 안 와서 수중전을 해야지 고기 손맛을 보기가 좀 쉬워요. 네, 관심 가지세요. 군인 위청강 또다시 빠방 터집니다. 곳곳에서 터지고 있어요. 꼭 많이 나와서 터지는 게 아니라 서너 마리씩 손맛을 보면 터진다고 할 수 있겠죠? 아름다운 붕어였어요. 그 유명한 낚시TV, 대물나라 낚시TV예요. 최여사 PD였어요. 크크크크크.